어제에 이어 오늘도 순환 사고 집중 보도합니다. 강이나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위험한지 이호진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. 술과 고기. 이맘때 강이나 계곡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. 기분에 취해 과하게 술을 마시는 피서객들도 적지 않습니다. 아니, 나오시라면 나와야 되는데, 니가 뭔데 하면서 영안 나오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은. 그래, 뭐,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. 자꾸 나오라도 안 나오고. 지난 3년 동안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환사고를 당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75건에 달합니다. 119 구조대와 관련 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음주 수영이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 실내 수영장에서 실험해봤습니다. 50m 풀에서 소방대원에게 수영을 시켜보고 소주 넉 잔을 마시게 한 뒤 15분간 기다렸다가 다시 수영을 시켜봤습니다. 하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깊이 가라앉을 뿐 아니라 물장구 거품도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. 균형이 무너지고 필요 이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크게 문제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수영을 해보니까 팔 젓는 거나 발차기 할 때 좀 많이 힘들었고 평형 감각과 방향 감각에도 문제가 생기고 반응 시간도 늦어집니다. 우리 몸 안에 평형을 조절하는 평형기관들의 혼란을 일으키고요. 두 번째는 우리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경계를 교란시킬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알코올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음주 수영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.